뭔 소린가 하는데 예. 와! 야, 대격변판 대형 사고. 자, 레오나의 뒤집기로 많이 몰렸고요. 자. 카나타가 변수가 엄청 많은 좀 스테이지가 돼버렸죠. 야, 이게 또 마지막 매치에서 꿀잼을 선사해주네요. 이러고 갑자기 첫 번째 증강체가 프리즘. 네. 와, 진짜 프리즘, 프리즘, 최고인 프리즘. 것 같아요. 네, 그런 매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카나타가 더 반등할 수 있는 매치가 될 수 있어요. 자, 저희는 카나타가 1등하는 건 전제로 깔고 키누 선수가 꼴등하길 바라면서 경기를 봐야 되는데 이제 경기가 시작됐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중립. 키누 선수의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누 선수도 좀 중간대에서 계속 예, 순위를 예, 네. 좀 보여줬네요. 3위부터 한 6위까지. 키누 선수가 이젠 7등을 하는 순간 카나타 선수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우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두 명의 선수는 키누 선수의 성적에 따라서 4위권에 올라갈 수 없는 점수가 되면 내일 치러지는 결승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결승전에는 4명의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매치를 통해서 상위 4명의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가고 또 결승전에서 2명의 선수가 월드 챔피언십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티켓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좀 재밌습니다. 4등, 5등 선수가 일본 선수들인데 예, 약속의 선수가 과연 진출을 할지도 좀 이거 좀 기대가 되는 바인데 그렇게 되면은 카나타 선수가 쓰러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스 이성의 뒤집개가 있는데 BF가 있다? 빅빈을 스타트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만들었는데 아이템이 별로다. 변수가 많은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황술지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황술지 나오는 순간 게임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보여줄지 한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강책! 아, 골드예요. 네, 실버 아닌 게. 삼총사와 전투마법사. 전투훈련까지. 아, 전투훈련은 네. 대부분 선택을 안 하긴 했었는데. 그렇죠. 뭐 요네 뭐 이런 거 하니까 세트 덱이 잠깐 유행했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네. 네, 바로 퇴출됐습니다. 맞습니다. 빈틈은 여유가 있어요. 빈틈은 꼴찌를 해도 웬만해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점수를 많이 쌓아놨고요. 자, 키누가 중요해요. 키누 오, 부익부! 부익부? 그리고 챔피언 복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투가의 민첩함이에요. 신기루. 오, 이소자의 이 기병대. 예, 부익부의 욕심을 크게 부리진 않고 있죠. 황술지! 게다가 뒤집개도 있고 BF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나중에 각을 좀 보고 네. 충분히 구이용술도 할 수 있는. 앙고라 선수의 점수는 현재 6위, 20점이에요. 그렇죠. 약속 선수와 동점이고 네. 또 모르거든요. 이 선수가 1등을 하면. 이 선수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혹시라도 리우리 선수가 하위권을 가져가게 되면 두 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폭눈 아닌가요, 이거? 폭풍의 눈? 네, 이게 굉장히 좀 보기 힘든 거라. 왜냐면 우보 선수는 지금 뒤가 없어요. 그냥 용술사에서 폭풍의 눈으로 리신 발차기로 다 날려버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예, 예. 가끔가다 이렇게 뒤집게 판이 나오게 되면 진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뒤집개가 남아있고 수호자의 상징을 뽑아낸 히위고 선수. 점수는 전체 1위. 이 선수도 꼴찌를 하더라도 진출합니다. 점수를 많이 쌓아놔서 31점. 자, 중요한 건 카나타의 4렙. 그리고 준비를 선택했고요. 황술지의 볼리베어가 준비되어 있는 두 선수. 나도 볼리베어다! 예. 근데 황술지가 없어요. 상대가 없어요. 아니,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선택받은 자만 가질 수 있는 황술지! 그리고 돈을 벌느냐? 돈, 제발 돈. 부익 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볼베다! 황술지 없는 돈이 네. 볼베의 친구들이, 황술지 없는 볼베의 친구들이 큰 도움을 줬어요. 오, 수완과 저거 오랜만에 보거든요.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예. 예. 그만큼 요즘 많이 선택을 안 하니까요. 20골드에서 지어 짜겠다라는 생각으로 초반에 좀 템포를 올리겠죠. 빈틈은 소자의 상징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전투마법사.
딱 리우리 선수가 전 경기에서 빈틈 선수와 같은 포지션 느낌이거든요. 네. 이 순간에서 순방만 좀 하면 된다. 라는 느낌이라서 수강가로 그냥 템포를 좀 올리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게 잘 통해야 될 텐데요. 이거 중반에 미끄러졌을 때 리우리 선수도 만약에라도 뭐 7, 8등을 가져가게 되면 아래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약속 선수나 뭐 키누 선수에게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자, 히고 5렙 찍었습니다. 이 선수는 진출 확정이기 때문에 판을 흔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냥 육수호자 예, 상징 하나 더 만들어주면서 뭐 다이아 함께 쓰게 되면은 좀 안정적으로 예, 성적 뽑아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뭐 기반 자체도 말씀하신 대로 완성이 됐을 때 신기루도 꽤나 좋은 신기루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더 해볼 수 있죠. 어, 그런데? 패배를? 자, 서로 5레벨을 찍고 리우리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리우리 선수에게는 중요한 라운드였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뒤가 없는 네. 그런 게임이었어서 계속 지어 짜는 상황에서 패배하게 됐을 때는 크게 무너질 수 있었던 매칭 승리를 가져가면서 템포를 올리고 있고요. 카나타 셀컨지 어둠강님을 선택했네요. 악수구 선수가 오늘 랭가 쓰다가 지금 8등 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의 그 분위기라면은 예. 이거 한번 터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8등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야쿠소쿠 선수를 중점적으로 보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아까 홍크로 해설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승 운영을 했을 때는 상위권, 연패 운영을 했을 때는 최하위권. 그렇죠. 지금 연패 운영이에요. 그 징크스를 깨야겠죠. 네. 그래야 이제 챔피언스를 갈 수 있는 그런 결승전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앙고라 선수는 빛빛을 상징을 와, 랭가 인피 들고 나타났어요. 아니 이게 아니 황술진 왜 들고 있는 거야? 잘못 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폭풍의 눈에 리신이 눈에 띕니다. 와, 이 골드 돈이 되게 시원하게 나오네요. 그 이거 차이면 근데 없어졌어요. 자. 예, 이거는 리신이 여기서 지더라도 이겼어요. 몇 명을 날린 거예요? 폭눈의 힘? 아, 근데 약속 선수는 지는 게 좋긴 한데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걸 졌어. 아, 몇 명을 찬 거예요? 예.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적들 다 날려버렸습니다. 지는 게 좋았는데 기분이 나쁘죠, 그냥? 아, 그렇죠. 자, 빈틈은 승리를 가져갔고요. 자, 카나타 선수는 준비의 진강을 좀 선택했었거든요. 네. 네, 화면을 한 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키누 선수는 시우유가 잠깐 등장했었고요. 카나타는 구인수의 황술지. 아, 이게 좀 잘 붙어주기만 한다면 진짜 1등을 바라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예. 게다가 또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덱전환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빛빛을.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판이 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카나타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고요. 매칭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템 구성이나 조합 구성이 앞서요. 여기서 골드 한 10골드만. 10골드를 다 챙겨오면 진짜 네, 10골드 되는 판이거든. 딱! 일단 2골드? 네. 네, 그게 도둑심보 아닌가요, 10골드는? 그래도 카나타에게 4골드! 사실 굉장히 좋은 건데 예, 너무 좋은데 그래도 좀 이게 또 살짝 아쉽네요. 와, 무슨 여기저기서 황술지 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뭐 ATS 그리고 레전드컵에서 가장 큰 그 선수들이 신경 썼던 게 빛비늘의 황술지가 나오느냐, 첫 번째 템이 무엇이냐, 이게 좀 가장 큰 관심사였었잖아요. 여기는 진짜 변종입니다, 이거. 여기는 변종. 야. 그렇다고 뭐 체력이 엄청 내려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황솔지로 돈 뜯으려다가 또 돌고북에게 지는 상황 나오면 예. 이거 일부러 지금 랭가 내린 거거든요. 예. 뭐 볼베 약하게 때려서 네. 네. 볼베가 지금 다 쓸어먹는 걸 꾸미고 있습니다. 야, 이게 또 한번 그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나서스! 나서스와 잭스가 아니야? 아, 우리가 본체야 이런 느낌이죠? 아, 일단 구인수는 나올 수 있는데 약속 선수의 기반은 랭가기 때문에 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참 정말 운이 아닌 실력으로 게임을 하는 남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리오리는 소환관을 잘 이용해주면서 연승으로 6레벨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볼리베어가 페어 뭔가 좀 안 어울리긴 하긴 하는데 돈을 좀 적당히 써야 되는 진강인데 네. 황술지를 또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렇네요. 좀 재미있습니다. 돈을 더 폭발적으로 뽑아내면서 어 카이사 이성? 오 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은근슬쩍 붙어버렸거든요. 게다가 준비가 끝나 있는 카이사예요. 네. 돈을 더 불리면서 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어 반면 이번엔 또 모렐로를 이게 또 나중에 스웨인이 쓰긴 쓸 건데 어, 약속 선수가 연패 운영에서는 뭐 기반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애매한 판단들을 좀 많이 보여주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일부러 좀 약하게 해나가면서 네. 그러니까 피관리가 되는 상태에서 연패 유지 뭐 이런 거 꿈꾸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체력적으로 좀 준수한데 이거 팀을 못 잡네요. 자 약속 일단은 카나타는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난리 났어. 요네가 이제 들고 있고요. 황솔지 카나타는 1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 대격변 나왔습니다. 아 이게 요즘 대격변이라 예. 해볼만 하긴 한데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있었던 대회들에서 대격변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아 예. 자 도장 선택했고요. 약속은 돌렸습니다. 오! 와 이걸 뽑았다고? 이 선수 아니 어둠광짐 이거 어둠 심장까지 뽑아내면서 아니 이러면은 예 진짜 스웨인 들어가면 그러니까 팔 어둠도 네. 되죠. 자 앙고라는 소호자 심장을 선택했고요. 황솔씨가 있기 때문에 소호자 심장 기반의 다이아도 지금 활약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결투가의 민첩함이다 보니까 다들 욕심이 날 텐데 리우리는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가 야쿠소쿠 선수와 만났고요. 6렙 달아서 이제 올린 게 하펠리우스. 네. 와 정말 이게 어, 느낌이 달라요 이 선수는. 응원하고 싶어요. 아 일단은 오우. 7레벨을 찍었기 와. 때문에 훨씬 더 뭐 강하다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오 싸움 구도가 여기 좀 약해져 있긴 해요. 네. 하펠리우스들이 정말 아 몇 마리예요 아펠리우스 쌍둥이들이. 아니 이거 한 번만 아 근데 앞에 있는 아펠이 정리가 되면 덱스 이성이 컸네요 이거. 네 한 번 더 그게 안 돌렸으면은 자 여기에서 연승 끊길 뻔했습니다. 리오리 아슬아슬한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돈을 계속 태우고 있다 보니까 더 강해지지 않으면 순간 무너졌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리로를 통해서 강화 오. 작업을 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덱 파워를 어떻게든 향상시키려는 시도를 해 나가면서 수완가까지도 예, 받고 준비까지도 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카나타 패배했네요. 최근에 뭐 트렌드로 봤을 때는 카이사 오리는 1등을 절대 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아이템 구성도 살짝 아쉽기 때문에 이제 골드를 불려나가면서 체제변을 해야 되는 건 카나타 선수는 노려야 되고요. 예, 구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체제 변환하는 동안 또 버텨줄 수 있으니까 또 고벨로 나왔을 때 준비 스택 쌓기도 편하고 네. 사실 뭐 나쁘지 않죠? 리우리 선수는 비치 쪽으로 체제를 조금씩 다듬어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좀 뼈 아플 수 있거든요. 히위고 선수는 7레벨을 찍지 않았습니다. 자 경량급을 통해서 21일 1성 그리고 여기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리우리 확실히 지금 당장 강화해질 수 있는 저랩 단계에서의 그 경량급은 좀 무섭네요. 네. 자 체력 48까지 빠져있는 앙고라 그리고 그 위에는 야쿠소쿠 좀 선택이 궁금한데 오 빈틈은 BF를 챙겼고요. 키노 선수도 벨트의 헤카림 카나타 선수는 곡궁을 선택했습니다. 자 지금 두 선수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카나타 선수는 1등 해야 되고 키노 선수는 8등을 해야 그 상황이 일단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키노 선수 전에 누군가가 탈락하는 순간 카나타가 1등 해도 진출 못합니다.
자, 7레벨 찍었고요. 그리고 상징은 용술사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빈틈은 리롤을 통해서 그레이브즈 오. 페어가 잡혀있긴 하죠. 전투 마법사거든요. 7빛! 오,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일단 돈을 좀 탈탈 털어서 네. 맞춰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상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 구빛 비늘이 되긴 하지만 예. 뭐 최근 메타에서 구빛 비늘이 1등하기 어렵다라는 게 지배적이거든요. 예. 이게 빨리 완성되는 구도, 그러니까 조이가 빨리 나와야 돼요. 아, 근데 이게 확률상으로 좀 네. 예. 많이 좀 부족하죠. 야스오 자리에 조이가 있었더라면 지금 완성되면 정말 네. 예. 좀 다르긴 하죠. 아, 근데 앙고라 빛비늘 골랐다가 빛과 같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체력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36. 사실 앙고라 선수도 승리만 할 수 있으면 진출 가능성이 높은 선수였거든요. 네. 1등만 할 수 있으면 20점이니까 네. 그리고 앙고라 선수가 탈락하는 순간 카나타 아웃이에요. 아, 정해져 버리네요. 예.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네요. 이다스카 이성. 아우, 네. 아, 하지만 볼리베어 뭐 카이사 이쪽의 힘이 아직 실리지 않고 있죠. 예. 오우. 너무 약했어요. 일성 볼리베어라서 저거 이 빛비늘 아이템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약소쿠. 이 선수는 참 뭔가 좀 이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빛나는 게. 양쪽에 앞에 리성이 양쪽 나란히 서 있었고요. 예, 이전까지는 좀 예쁘게 연패를 했기 때문에 체력 부담 없이 네. 골드가 지금 굉장해요. 7레벨에 40골드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서 승리를 더 가져가 준다면 뭐 추후에 골드 방출에 있어서는 여유가 좀 생깁니다. 자, 3연승까지 이어가네요. 이게 지금 5 어둠강님인데도 이렇게 체력이 안다는 건데 8 되면은 진짜 몸이 너무 튼튼해지거든요. 자, 그리고 앙고라는 이다스 이성을 찍었지만 패배. 키누도 패배하게 됩니다. 카나타는 승리. 자, 앙고라가 버텼으면 좋겠는데요. 앙고라가 키누를 계속 잡아주면서 예.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아, 앙고라가 먼저 탈락하게 되면 카나타 선수가 진출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저 아이템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없다라는 게 지금 너무 큽니다. 예, 바로 못 찾으면 예, 바로 쓰러질 것 같아요. 야, 거결까지. 그리고 80골드까지 유지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확실히 지금 당장 골드가 많아서 좀 무리 없이 체력도 많고 고밸류로 네. 가기 너무 좋은 상황인데 문제는 킨수 선수보다 앙고라 선수가 떨어지면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아, 이거 앙고라 선수가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이양 물고 버텨야 돼요. 네. 스스로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풀어내야죠. 오, 객전환. 오, 굉장히 빠르죠. 이게 진짜 와, 이거 완전 윈 플레이거든요. 네. 자, 근데 다이아를 뽑아냈네요. 자, 황술지가 있기 때문에 뭐 다이아를 앞배치를 할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아, 지팡이가 없는 리신이에요. 야, 극단 처방. 아, 킬이고 뭐고 모르겠고 앞에서 버티기나 해라. 황술지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죽지만 마라. 야, 골드가 여유가 없으니까 뭐 나중에 바꿔준다는 생각으로 지금 돈을 뜯겠다라는 생각이죠. 결투가의 민첩함이라서 속도는 나거든요. 게다가 체력도 굉장히 많이 차는데요? 예. 자, 슬픔보 터졌고요. 자, 이러면은 기반 자체가 다이아까지만 붙어준다면 충분히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다이아의 등장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다스 이성이랑. 자, 여기서 승리를 좀 챙겨주면 8연패를 끊을 수 있는 앙고라. 오, 뚜드락이 뜯었어요. 예. 자, 빈틈도 패배를 했고요. 집단 강화. 추방자. 태블판 나왔습니다. 이거 추방자면은 체력이 많아가지고 앞에 삼성 찍혔고요. 정말 무얼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네요. 그 이상을 보네요. 남은 골드도 지금은 준수합니다. 저 정도면. 네. 자, 앙고라의 선택이 중요해요. 천축, 그러니까 전투 증강 하나 정도는 좀 챙기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야, 돌려버렸어요. 태블판. 저 혹은 보동용 꽃. 자, 둘밖에 없어요. 오. 과연 이 여정의 끝이 어딜지.
점점 사진이 웃는 사진에서 씁쓸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돈이 좀 모였으니까 황술지를 좀 가져오겠다. 자, 키누 체제 변환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템 못 넣어줬습니다. 신기루 그리고 사소자. 아, 이게 다이아 템이 정선밖에 없다는 거 큽니다. 이것도 아니 체력이 안 달아요. 오, 와, 랭가가 진짜. 버텼고 앞쪽에서 렐도 아직 살아있고요. 그레이브즈 쪽으로 그분은 또 왜 이성인가요? 예, 어둠강님을 넣어주면서 자 기반이 잘 만들어졌는데요. 자 키누 패배. 진짜 풀릴 수 있는 모든 가장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차피 뒤집기가 있었고 네. 어둠강이 상징이 있고 심장이 있고 와. 그리고 앙고라 승리했습니다. 오. 아 근데 생각보다 앙고라 선수가 뭐 탈락하는 게 이게 아니라 빈틈과 히에고 선수가 또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다이아 찾다가 돈 좀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빈틈 고서 2선에 배치되어 있는 소리입니다. 수호자 상징을 선택을 했고요. 전투 소리네요. 네. 자 한 번 더 위치를 바꿔주면서 사수호자 그리고 향술지를 다시 한번 소리 넣어줍니다. 자, 황술지판은 뭐 누구나 다 다이아를 쓰기 위해서 찾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 솔 딜구도 괜찮아요. 네. 이거 조그만한 걸 썼는데 지금 다 묶고 있거든요. 게다가 전투 마법사기 때문에 데미지는 지금 충분히 뽑을 수 있지만 자, 이게 진짜거든요, 이번 게? 아, 근데 피흡이 없어요. 이번 게 안 떠져요. 빈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보 선수도 체력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리신 차근차근 잘 모아주고 있고요. 비치. 야 바나나 바나나. 와 1초 남기고. 자 판도라 아이템에서 원하는 템들은 계속 수급이 되고 있긴 한데. 체력이 많이 빠져있는 선수들이 보입니다. 자 빈틈 벨트 챙겼고요. 앙고라 선수는 조끼를 가져가네요. 히위고는 슬큰지. 자 조이가 있었기 때문에 앙고라가 그쪽으로 좀 욕심을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9 빗비늘이 아니라 그냥 7 빗비늘에서 멈춘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요. 빗비늘 치고는 돈이 없기 때문에 8레벨을 찍어서 이게 머리수를 채우는 것도 지금 아까 좀 힘겨워 보였거든요. 그렇게 잘 풀린 게 아니라서 사실 네. 자 8 용술까지 가기 위해서는 용술이 하나 더 필요하죠. 아 다들 조금씩 세지고 있어요 또. 네. 해볼망을 만들어줍니다. 8레벨을 찍고 자 볼리베어 2성 오 야수 찾았네요. 네. 자 리루리 선수도 체력관리가 굉장히 잘 돼있고 7비치를 완성을 시키면서 이제 원하는 템만 찾아주면 되거든요. 뭐 최근에 쓰이고 있는 제이스, 나르 뭐 형상변환자의 조합을 시바나로 대체를 했고요. 챔피언 목적이기도 있기 때문에 리우리 선수는 시바나 2성 붙이면 진출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좀 빛이 심장 있는 상태에서는 예, 좀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시바나가. 와 근데 진짜 돈을 잘 가져오는데요. 천축도 있기 때문에 버틴다면 자 골드는 많습니다. 카나타 체력적인 여유도 분명 존재. 근데 빈틈 회전되면 카나타의 여정 자체가 끝나요. 확실히 전투 마법사를 가져온 상태에서 치고는 좀 강화할 부분이 별로 없죠. 여기서 덱을 뭔가 완성시킬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빈틈은 꼴찌를 해도 무조건 진출입니다. 예. 네. 그렇지만 그나마 이다스 2성 암라인이 약했기 때문에 소리 약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골드가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랭가가 부담스러운데요. 자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네. 세라핀 수호자와 바두 수호자 지금 수호자 다 빠진 것 같아요. 오 이제 남았던 거 지금 터졌고요. 그리고 골드가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황술치 효과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세라핀이 버텨야 소리 살 수 있는 구조인데 우와 수호자 상징. 자 약속 선수도 체력 26 그리고 카나타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빈틈은 한 라운드에서 끝날 수 있었던 걸 버티면서 보물용까지 왔어요. 약속 체력 26이고요. 아직도 뒤집개를 쓰지 못했습니다. 자, 좀 더 안정성이 있는 소리죠. 네. 수호자 솔. 어? 수호자? 수호자도 가져가면서 동시에 영원한 겨울까지. 그리고 카나타는 조냐를 선택했습니다. 이다스 이성이 좀 갖춰줘야 좀 의미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겨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구레벨을 찍는 카나타 체제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 조냐를 네. 넣어주면서 스웨인 너만 오면 되죠? 네 안 오고 있어요 계속. 어, 지금 빨리 찾아야 되는데요? 이 선수가 리롤이 느리긴 해요 네. 진짜. 확실하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스웨인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자 여기서 바꿔주고 파라돈까지 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렐도 있고 카나타 조냐를 이용한 체제 변환. 골드를 좀 많이 태우긴 했지만 자 이성 하나만 붙여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시오유 카나타 선수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정말 밸류를 더 많이 올렸다가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 보내버리면 키즈 선수 제외하고 보내버리면 자기 손으로 진출권을 잃는 거기 때문에 되게 주춤할 것 같다 저 같으면. 야 일단 빈팀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대와 만났습니다. 시바나 이상이 찍혔고요. 뒤쪽에 있는 소일 정리되면 끝이에요. 피압이 없습니다. 빈팀은 시바나가 불을 뿜고 네 체력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소일 정리되는 순간 뒤가 없습니다. 자 시바나의 체력이 많이 남아있고요. 오 한 번 더 쓴다면 아 그런데 그 전에 빈틈이 아웃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카나타 선수가 1등을 하더라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빈틈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점수가 29점 예. 5위권에 위치한 선수들이 1등을 하더라도 역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진출 확정이에요. 예, 참 잘해요. 그러니까 리우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완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증강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빠른 그 템포 운영을 통해 또 이런 식으로 덱을 또 완성시켰다라는 거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을 잠깐 올려놓긴 했지만 다시 한번 소를 찾아내면서 이성작을 해냅니다. 예, 에이티템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현재. 혹시 튼튼하게 정말 소리 죽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다 라는 느낌으로 가주네요. 예. 조나의 LP 개수가 좀 붙어있긴 해서 네. 저 최대한 오래 끌면서 다른 친구들이 저 딜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죠. 근데 버티는 거는 약속 선수도 밀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그레이브즈가 딜을 넣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랭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빵. 아 저 템으로 스웨인 녹일 수 있나요? 이거는 연장... 네, 여기서 아직 일성이라 쭉. 아, 저 진짜 예, 이성이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이었었는데 네. 약속이 여정. 약속 선수도 되게 절실할 거거든요. 여기서 1등하냐 못하냐로 좀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1등을 하게 됐을 때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등이 아니어도 키루 선수의 성적에 따라서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텨야 됩니다. 지금 당장 스웨인이 붙어야 돼요. 근데 골드 부족 현상을 좀 크게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희망 고문 테라 바로 처단 당했죠. 자 앙고라 선수는 7연승을 해나가면서 골드를 계속 불리고 있었고요. 오 띄우고 경쟁 상대거든요. 리우리 선수도 내리면서 본인이 올라가야 자리를 더 차지할 수 있는데 리우리 선수는 체력 관리가 꽤나 잘 되고 있어요. 소라카를 이용해서도 추가 체력이 지금 수급이 되고 있고요. 자, 결투가의 민첩함 신기루 효과를 통해서 데미지는 충분히 지금 공속과 더불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다스가 계속 버텨주면서 와~ 승리. 와, 황술지 이다스다 보니까 탱킹 능력. 네. 지금 탱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탱킹 능력을 황술지를 해주고 있어요. 자, 어둠강님이 하나 더 나왔는데 약속 선수는 이제 체력이 6밖에 없어요. 저거 가지고 그냥 떠난다는 느낌으로. 아, 어둠강님을 뭐 챙길 건 다 챙겼습니다. 자, 키누 선수는 성배, 안그라 선수는 친장, 카나타는 구원. 카나타 선수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참 보기 좋네요. 뭐 지금 점수 계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뭐 계산이 끝났겠지만 진출을 못하더라도 마지막 매치에서 본인의 존재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확실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일반적인 그 게이머의 그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팔용술이 완성됐어요. 진짜 보기 힘든 거거든요. 예. 오늘 뭐 뒤집게 판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볼거리가 굉장히 풍성한 것도 있고요. 예, 지금 페어도 안 잡힌 스웬이기 때문에. 예. 자, 이제는 진정한 그 약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 예. 그 시간. 갈 시간. 집에 갈 시간. 아이언. 여기서 떠날 것인가? 예. 아니면 구어둠 강님. 와! 예. 야, 야소 열받았어요. 야소 체력 보세요. 그러니까 버티면서 렌가가 다이아에 가서 와. 정리를 해 준다면 자, 다이아 등! 등! 아리 등을 등. 계속 긁은! 오! 아, 등! 오. 다이아 정리됐습니다. 자, 한턴 한턴이 중요한 게 어떻게든 랭가 삼성을 찍으면 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승리. 그리고 히위고는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와, 히위고 선수가 7위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전체 1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수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현재 점수고요. 예, 카나타 결국에는 드디어 이, 이 밸류 용덱을 예, 완성시켜 버렸죠, 이건. 네. 자, 그리고 아직까지 리신이 와. 찍히지 않았는데 팔용수를 저희가 대회 때 본 네.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리신이 고작 6장밖에 안 됐어요. 이거 리신 누가 씁니까? 안 나옵니다. 안 쓰거든요. 우보는 체력 17. 그리고 카나타와 아~ 만납니다. 조냐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예, 지금 이 딜로 저 솔 예, 저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아까 분명히 못 잡았거든요. 근데 그래. 야스오가 살아남고 솔이 한 명만 남는다면 어. 그런 각을 받지 그, 않나 그 전에 먼저 없어지는데요? 스웨인이 예, 예, 일단 아, 예. 신기루처럼 날아간대요. 아, 랭가는 있었지만 없었고 약속도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아. 이게 정리되면 약속은 6위로 마무리되는 순간 진출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아, 약속 충격적이죠. 1등 두 번 했는데 네. 탈락을 해야 되는 분위기. 그리고 우보는 버텼어요. 리신 삼성을 목전에 두고 찍지 못하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체력 6 남고 버텼습니다. 자, 우보. 와, 이 선수 진짜 죽기 직전인데도 골드를 아꼈어요. 네. 어? 아직 나에게는 기회가 남았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야, 진짜 끝까지 보여주는데요. 그렇죠. 1등 아니면 의미 없다. 이런 느낌의 플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용술사 상징이 혹시라도 판도라에 돌아갈 수 있다 보니까 말파이트에 넣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잘못 뭐 이거 잠깐 내려놨다가 용술사 없어지면 그렇죠. 우보의 꿈은 사라지는 거예요. 기병대 상징 이런 걸로 바뀌는 거야. 아, 끔찍해요, 끔찍해요, 끔찍해요. 자, 빠르게 넣어주는 모습까지. 예, 네. 야소에게. 자, 여기서 야소와 리신, 볼리베어 세 장을 다 찾아야 됩니다. 한 장. 오, 리신. 오, 야소가 붙었어요. 야소 붙었고요. 네? 리신 두 장. 그리고 소라카 넣어줬습니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우보. 안 나와요. 자, 과연 리신은 한 장 남았습니다. 한 장. 라스트 리신. 자, 리신이 응답을 해줄까요? 볼리베어 팔고, 볼리베어 팔고, 카이사 팔고, 카이사 팔고,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다 팔고, 다 팔고, 안 나왔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 아니네요. 어? 자, 클론. 그래도 클론. 자, 폭풍의 눈에 리신이 과연 얼마나 강력한 화력을 보여줄지. 일단 차면? 오! 와, 솔. 아직 한 장 있어요, 조냐. 타격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어 그래도 조냐 때문에 한번 버티면서 한 방에 빠졌어요. 오, 이게 바로 솔로 가야 되거든요. 테라에게 가면 안 되고. 야, 아 테라가 왔어요. 차운데 찼어요. 어디로 가? 아, 엄마가 아무나 따라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테라를 따라가면 안 되죠. 여기서 오보의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캐노도 아웃, 카나타 승리. 예, 역시 원래 찍을만 할 때 안 나와요. 아, 항상 그게 문제죠. 야, 리오리 선수는 점수가 높긴 했었지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단계에서 본인이 하위권을 가져가면 위험했었거든요. 근데 버텼어요. 그리고 진출 확정 지었습니다. 예, 또 카나타 선수도 와, 오늘 그 좀 앞라운드에서 좀 성적이 안 나왔던 그런 부분들 네. 때문에 결국에는 살아남았지만 지금 살아있지 않은 그런 입장에 빠져버렸습니다. 아 진짜 아쉽겠네요. 근데 자, 이거 앙고라 선수가 1등하면 4위권에 있는 키노 선수 내리면서 역전할 수 있거든요. 1등밖에 없어요 방법이. 1등하면은 순위가 바뀝니다. 야, 이거 시효유를 교체를 한 것 같아요. BF 들어가 있던 거 빠졌고요. 예, 아까 하나가 단품이 들어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1등은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앙고라는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카나타가 워낙에 지금 세잖아요. 그렇죠. 생존력도 너무 뛰어난 게 어우. 자, 리오리는 사실상 진출이고 앙고라가 1등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 일단 승부했어요. 네? 골드 굉장히 많고요. 저 복원 두 개가 저 복원 두 개 지금 예. 잘못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예, 아 진짜 어디 넣을 데가 없어요. 예. 다 적용이 안 되는 다 친구들밖에 없어서. 아, 저, 예, 이거 내 거야. 어. 찜했습니다. 아, 이거 앙고라 입장에서는 사실 저거는 빼고 붙이고. 그렇죠. 네, 이게 아오신에게 넘겨줬다면 아니면 뭐 시만에게 예. 넘겨줬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거 없습니다. 끝까지 간다. 네, 끝까지 내려간다. 자, 카나타와 만나요. 심장 잘 들어갔고요. 자, 앙고라는 1등을 해야 키누를 내리고 이 진출할 수 있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결승전으로요. 오,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어, 아직까지 스틸쿠로 왔어요. 예, 솔 쪽으로 아.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오우. 자, 이 다음 턴 한 방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요. 앙고라 조냐가 안 빠졌다면 아 조냐 띵 아 어 아, 인간 조냐 예 예 어 인조예요 예 인조 야 옆에 조냐 키신 줄 알았어요. 자, 앙고라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피읍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총검 어 아니면 지크 주검. 어, 근데 앙고라 선수는 지금 체제를 바꿔서라도 아오신 쪽으로 틀어야 되지 않나요? 너무 이제 고집을 부리다 보면 지금 이 마지막 진출 가능성이 사라질 텐데. 아, 체제 안 바꿔요. 돈 안 씁니다. 그리고 배치도 잘 안 바꿉니다, 이 선수 네. 보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턴을 넘기게 됐을 때는 챔피언십을 두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날아갑니다, 앙고라. 1등 했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탈락하는 순간 끝이죠. 자, 토지크 받기 위해서 위치 바꿔줬습니다. 예, 침장은 그대로였었고. 그러니까 분명 리오리 선수 상대로는 이겼었어요. 예, 또 이렇게 뭉치면 또 히바나에게 타격 당하기 좋거든요. 자, 어디까지 뚫어낼 수 있을지. 히바나 딜이 들어왔지만 예. 모렐로가 좀 묻었고요. 나름 후라카 평타에 크리가 막 터지네요. 네. 이렇게 아. 뜨면 어퍼컷 맞았습니다. 설마 50원 들고? 아. 오, 와, 1. 이거 소라카 아니었으면 끝났죠? 예. 자, 이제는 바꿔야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젠 빠이빠이. 자, 보내줄 건 보내주고. 네, 보내줄 건 보내주고, 시바나 바꿔주고. 강심장. 소라카 내려오고! 거의 뭐 최후의 저항을 들고 있는 것처럼 예. 플레이가 하잖아요, 지금. 자, 오, 다 바꿔줍니다. 다 예. 바꿔줍니다. 자, 다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 시간 없어요. 아이템도 넣어야 되고, 리롤도 더 돌려야 되고. 자, 아, 그리고 소라카도 그리고 이용밖에 어, 안 되죠? 아, 아 뭐, 아니, 아, 이거 미친다고? 신을 왜? 아니 이걸 예. 신을 내가 바로 신이다! 야,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신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예. 오?
저 혹시? 혹신? 혹시? 여기서만 산다면? 와. 여기 산다면 만약에 아오신이 지금 다른 쪽에 쓰지 않으니까 예 사용이 들어가야 되는 때인 건데 아 근데 팔았어요 어 네 네 자 이게 테라가 버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조냐가 있기 때문에 자 발사! 발사! 그리고 소라카가 지금 체력을 채우시면서 조냐! 조냐! 방바닥이 뜨거워요! 소라카 바나나 어택! 바나나 어택! 그 바나나 어택! 자 내가 바로 신이다! 그렇죠! 여기서 앙고라의 1등 가능성 참을 줄 아는 남자 오 그게 단가요? 예. 참을 줄 아는 남자 예 그럼 거기다 뭘 아, 뭐라도 좀 더 해야 될 거 잘 예, 참았잖아요 아 잘 참았죠 아 체력이 1위였다는데 아, 훌륭했죠 자 소라카도 입지가 흔들릴 때가 됐는데 그렇죠 아직 꿋꿋해요 네 아직까지는 네. 한 번 더 턴을 돌리고 저 복원 두 개가 좀 아깝긴 하거든요. 자, 카나타도 돌립니다. 어, 아직 3용 사용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시바나도 자, 일단은 솔에서 아오신으로 바꿔줬어요. 천축이 있기 때문에 피읍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훨씬 더 강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오신 테라 솔 앙고라가 아웃을 가져갔네요. 오. 이게 아무래도 복원 두 개를 쓸 수 있는 조합을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죠. 드디어 사용 구성. 아 근데 더 강해졌는데 카나타. 앙고라가 카나타와 만납니다. 돈을 쓰지 못했어요 앙고라. 그리고 복원. 아 진짜 이게 어떻게 만든 기회인데 여기서 지면 안 되거든요. 오 침장. 침장은 네.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은 좀 타격이 있죠? 솔의 데미지 한 방 한 방이 강력하게 들어갔는데 서로 네. 아웃신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조냐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일단 버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죽어요. 어떻게 버티냐? 근데 두 번째 턴이 돌아오죠. 턴이 먼저 돌아오는 건 상대방이었습니다. 조냐의 예, 쌍피바. 예. 자, 앙고라 선수도 3위로 마무리되면서 아, 내일 치러지는 결승전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리우리가 진짜 저력을 보여주네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번 중위권, 그러니까 2위를 지켜내면서 중위권을 끊임없이 챙겼거든요. 예, 그것도 이 후한가를 기반으로 또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예, 확실히 또 모든 증강을 또 다룰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보통에 알려지는 최강 용덱이라고 볼 수 있는 덱과 7비치 15유 네, 그리고 시바나 예. 오. 그리고 야스오까지 오, 오 앞라인을 뚫고 봤어요 일찌감치 오? 열었습니다 자, 근데 조냐 빠졌고요 게다가 소라크라서 사실 네. 진짜 네. 잡고 나서 아웃신 그냥 치면 되거든요 근데 천축이 있기 때문에 체력 회복이 되면 버틸 수 그러면 아웃솔 와 아웃솔 전기가 되면서 자 시바나가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옆구리 사이드 배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테라를 그냥 무시하고 걸어갔어요. 예, 굉장히 좋은 배치였습니다. 우와! 리오리 선수가 마지막 매치에서 1위를 가져가면서 경기 마무리 짓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전체 순위를 봐야 되겠지만 리오리 선수가 1등을 가져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점수 히비고 선수의 점수에 따라서. 그러겠네요. 예, 지금 또 이제 좀 1등을 차지했으니까요. 네. 와, 7배치가 이 완성된 사용을 예, 좀 잡아먹었습니다. 아, 카나타 선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등을 하면 뭐 다른 선수의 순위에 따라서 뭐 진출 가능성이 있었지만 일찌감치 그 가능성은 사라졌고요. 그래도 뭐 멋있는 모습으로 카나타 선수를 끝까지 응원하게끔 만들어준 플레이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뭐 이 저항하는 모습까지는 꽤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예, 좀 초반부터 예, 운영을 좀 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점수가 일찌감치 좀 쌓였더라면 그렇죠. 그러면 이 매치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었을 텐데